밤새 우리 요마들이 탄광차를 고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보자. 안녕 큐브. 비가 오는 날이라서 아마 기분이 좋을 거야. 경련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환하했네. 비가 양껏 안 와서 그런가? 더 내려줘야 되나? 일기예보 고지파이브입니다. 내일도 와라. 내일도 오네. 나야 좋은데 왜 웬일로 요마들이 기분이 안 좋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생생정보통 자급자족 농경생활정보입니다. 여름은 번개 폭풍이치기로 유명하죠. 피뢰침을 제작할 줄 안다면, 이거 생기나? 전기를 모아서 배터리 팩을, 갑자기 진짜 산소미 포함이야? 만들 수도 있죠. 팔거나 다른 물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뭔가, 동력이 들어가는 걸 만들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오, 은근히 좀 생각보다 디테일하네요. 이걸 어디에 둘수 있나? 여기 두는 게 아닌가 봐요, 그죠?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나 큐브 이거 깔아줘야 되는데, 해쳐 먹자. 아침 먹고, 큐브 이거 깔아주고, 다녀올게. 자, 빠르게, 편지 왔네요. 잠깐만. 해바라기 필려 그런다. 정리 좀 해야겠어. 깜짝아. 조심하자. 오늘 또, 맞기 전에. 어디 보자. 그리고 넙치는 일단 보관해둘게요. 요렇게 놓고, 조개도 팔아버리죠. 얘들은 오늘 견적낼 거니까 드디어. 드디어 설치할 거기 때문에 가져가도록 하죠. 오! 씨!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정말 기쁘네. 좋은 곳에 쓸수 있도록 스타듀 밸리 농업 보조금에서 주는 500골드를 동봉해서 보내. 이걸로 씨앗을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진심을 담아, 미스터 루이스. 시장님! 스타듀 밸리 농업 보조금을 왜 이제 주시죠?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직접 내 계좌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째서? 시장님의 손을 거쳐서 오는 거죠? 정말로 500골드가 전부였나요? 5000골드인데 영 하나 뗀거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500골드라니. 고마워요. 그럼 오늘은 물을 주는 노동을 해도 되네. 오늘은 수확의 기쁨만 누리자. 이거 왜 이렇게 칙칙하지, 색깔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겠죠? 블루베리. 잠깐만요. 우와! 금두 개나 나왔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이거 두개 올려놓자. 그리고 고추도 있거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뭐죠? 새총. 새총의 탄환은, 이것도 왠지 크래프트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왜 이래? 너 자세가 이상하다? 버그인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자세가 이렇게 변했어. 우리 잘한 애들 없지, 아직? 너는 아직 안 자랐지? 다녀올게. 됐다. 뭐야, 나 이상해졌어. 캐릭터 버그 났어. 왜 이래? 어디 보자, 풀리겠죠? 갑자기 춤춰. 백스텝을 추고 있어. 예쁘게 정리하려면 요렇게 하고요. 잠깐만. 됐다. 이제 풀렸다. 이거 블루베리를 좀 넣어놓도록 하죠. 어디야? 맨 처음이구나. 금 블루베리 넣어놓을 수 있어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놓고 금 포도, 은, 고추 다 넣어놨죠. 다녀올게. 가자 가자. 오늘 에너지 아꼈다. 빨리 견적내도록 하죠. 나 근데 그러려면 위로 갈걸. 아래보다 위가 더 빠른데. 어디 보자. 일단은 쓰레기통을 상큼하게 하기 전에 쉐인 너 고추 먹을래? 맴맴. 이미 줬구나. 너 언제쯤 친절해질래? 너 정말 끈질기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그만 나의 사람이 되렴. 사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 뭔가 좀 변한 것 같다, 쉐인. 그치? 난 너를 원한다고. 네가 필요해. 내게 돌아와줘. 오늘은, 내일이 드미드리우스 씨 생일이군요. 그리고, 불의 서경을 가져오면 영원히, 이게 뭐야? 영원히, 영원히, 괄호할게, 헤일리. 불의 서경 구하기 힘든데, 저번에도 못 줬죠. 알겠어. 어떻게 한번 구해보죠.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 바닷가 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알렉스가 과연 바닷가에 있을지 모르겠다. 물고기나 팔죠. 안녕하세요, 윌리 씨. 얘랑 얘 팔러 왔어요. 그리고 요거 일단 3개 사놓고요.
여기다가 일단 너 가져오고, 아이구야 신문지 버리고, 너 아이구야 헷갈려 너 그리고 너 됐다. 너도 저리가. 조개 있는 선물할까요? 가져가보자 일단. 그래 나 견적내야 돼 오늘. 그게 메인이야. 오늘 비가 오지만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순 없기 때문에. 문 열었겠죠? 10시 반. 일하기 좋은 날씨네. 좋은 시간 어디 가셨어? 아니 왜 집에 안 계셔? 안녕하세요. 오, 야 세바스찬 안녕. 나 절대 수영을 안 가. 물어보기 전에 얘기해 둘게. 아 알겠어. 그냥 인사하러 온 거라고. 미안. 아니 그냥 온 게 아니야. 너를 위한 석영을 가져왔다고. 아 좋구나 이미. 그 얘기하러 왔어. 얼른 가. 안녕하세요. 여기 스타듀밸리에서 지내면 세상과 다른데요, 있지?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이 사람 좋은 미소 뒤에 그런 면모가 숨어 있었다니.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섬뜩해. 아, 그만. 그러면 로빈 씨는? 마루는 집에 있네요. 들어가진다. 헉, 안녕 마루. 비가 오면 하루 종일 기계나 만지면 놀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지. 그치? 이거 뭐니? 마루가 작업 중인 어떤 장치입니다.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 티팟 같은데? 여기 로봇도 있다. 로봇은 안 빠지네요. 마루는 청록색 이불이고요. 헉! 비밀 다락이 있어. 그리고 망치. 우주 포스터. 우와 그러네. 지구가 있네요. 컴퓨터도 있고. 나 거기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돼. 넌 그런데 좀 지루하겠다. 무슨 뜻이지? 너 이거 맛에 볼래? 마루는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석영은 좋아하려나? 멋진 선물이야 고마워. 아 이것도 좋아하는군요. 여기 가보자. 근데 로빈 씨가 없어. 원래 로빈 씨한테 견적 맡겨야 되는데. 로빈 씨, 에비게일 게임하고 있다. 아 그거잖아. 오락실에 있는 거, 그죠? 주점에 있는 거. 모험왕이었나? 깜짝이야. 식. 미안해. 나도 모르는 사이 들어와져 있었어. 여기에 그 사막 그림 있다, 그죠? 깜짝 놀랐잖아. 방에 그렇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나? 뭐하고 있었니? 대초원의 왕의 모험을 몇 시간 차고 있는데 아직 첫 번째 레벨도 못 깼어. 나는 첫 반에 두 번째 레벨 갔는데. 이 게임 정말 너무 어려워. 오우야 에비게일 화내니까 표정이 딴 사람 같다. 뭐 아니면 내가 진짜 못하는 거겠지. 날려줄까? 아 그래서 세비랑 약간 친하구나. 세비가 게임 같은 거 잘해서. 아 이 레벨 혹시 같이 해볼래? 네가 도와주면 더 잘 풀릴 것 같아. 좋아 만세. 아 닌텐도인가? 닌텐도 같은데. 한번 해볼게. 이리 줘봐. 옳지. 뭐야 진짜 하는 거야? 오케이. 몰려온다. 깜짝아. 야 너 표정이 너무 놀랍다. 이거 내꺼. 안돼. 한 발씩 쏴야지. 옳지. 아 비켜봐 에비게일 잠깐만. 야 비켜봐. 옳지 잘했어. 그래 방해하지 말자 우리. 알았지. 그리고 네 녹색 모자가 멋지구나. 마치 루이지 같아. 에비게일 너 죽으면 안된다. 옳지 좋았어.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옳지. 새 목숨 있어. 그렇지. 안돼 오른쪽 왼쪽. 그렇지 저거 내꺼. 반은 끝냈어. 빨리 먹어. 옳지 좋아. 같이 쏘면은 그 두발 미사일이 기본인 셈이잖아. 우와 내가 먹으니까 다 둘 다 밖에서. 에비게일 죽음. 야 살아나라 에비게일. 너 살아날 수 있잖아. 그래 이거 내꺼. 뭐야 순간이동해 버렸어. 빨리 미리 죽여. 미리 나오기 전에 죽여. 에비게일아 난 안 죽었지롱. 그렇지. 여기 누구 올려 그러는데? 진짜 이걸 쓰면은 너무 쉽잖아. 가만히 서서 쏘기만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슬쩍 빠져나가네요. 그렇지. 안 끝났어? 됐다! 우리가 해냈어! 다음 레벨인가? 이리 와.
너랑 나다 이제. 우와. 야, 재밌었어. 이거를 또 같이 할 수 있구나. 고마워, 식. 게임 잘하는구나. 말이 되긴 하네, 근데. 왜? 아, 내가 스트리밍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오, 저 귀여운 미소 해줬다. 절대 마음을 잃을 것 같지 않았다, 에비게일도. 마음을 열어주네요. 비가 올 때 계곡이 더 흥미로워요. 안 그래? 그렇지. 안녕하세요. 캐롤라인 씨, 이제 이름 외웠어요. 그렇지. 오늘 저녁에 뭐 만들지? 바지락 국수 어때요? 아니야. 어, 뭐야. 해산물은 별로신가? 바지락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일단 블루베리를 좀 거나하게 팔아보고요. 금 블루베리 어때요? 얍! 나머지는 선물용으로 팔아버리고. 나 7,000원이야, 우와! 역대 최고가야. 이렇게. 어이? 다들 장 보는 대신 좋은 날씨 즐기고 있네, 한수. 오늘 비 오는데요. 그치, 비 오는 날이 누군가에게 좋은 날씨가 될 수도 있겠지. 이거 얼마였죠? 만골드. 택도 없네. 뭐, 살 거 있나요? 옥수수나 더 살까? 호분 여름만 나오고. 오늘 벽진, 어? 어, 이거 내 거랑 다른 벽지다. 그죠? 지금 내가 가진 우주 벽지랑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 아, 맞다. 나 나무 심기로 했었지. 근데 28일이나 걸리네요. 그러면은 나무가 자라고 나서 계절 동안, 그 계절 동안은 딱 이틀밖에 못 보는 거야? 너무하지 않아요? 여름에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는 여름에 맺힌다. 아, 그러니까 가을 열매를 미리미리 재배를 해놔야 되는 거네. 요거는 한번 사볼게요.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 그 밖에는 이 올 농사는 이걸로, 여름은 이 정도로 가도 될 것 같아. 무나 좀 심을까? 6일인데. 아니야. 이대로 갈게요. 수고하세요. 우리 손님이 없구나. 하비 씨는, 어! 여기 계셨어! 안녕하세요. 꼭 물품을 사러 온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놀라도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잖아. 여기는 님 가게가 아니잖아요. 여기 산중이라 좀 너무 조용해지더라고.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가신다. 뭐야? 쌤 안 계신데? 어디 들어가세요? 로빈 씨. 뭐 하세요? 하비 씨 안 계신데? 하비 씨 들어가지나, 나? 헉, 나 들어가진다, 이제. 하비 씨. 음악 듣고 계셔. 아니, 보자. 비행 무전 통신 규약. 아, 그거구나. 무전 그거 주파수 잡고 있구나. 외계인을 기다리는 거야, 하비씨, 설마? 까꿍. 하비는 지금 바빠 보입니다. 야, 그래, 사람이 들어오면은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복잡해 보이는 라디오 방송 기기입니다. 그죠? 외계인의 신호를 잡고 있네. 우주의 음악을 들으려고. 그랬구나. 모형 비행기 컬렉션. 피규어도 모아. 나랑 통한다. 안에 카세트가 들어있습니다. 클래식 재즈 모음. 와, 재즈는 또 좋아해. 회동맥 고혈압의 외로운 레인저. 평범한 TV, 역사 채널. 오, 하비씨랑 친해지고 싶다. 뭔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사용된 흔적이 보이는 전자레인지. 즉석식품. 하지만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내 선물은 받겠죠? 줄만한 선물이 블루베리 뿐인데. 건강한 블루베리 어때요? 정말 괜찮은 선물이네. 고마워. 주민들이란. 이건 안 빠지네요. 로빈씨 뭐예요 지금? 아니, 주인이 없는데. 어, 인생이 힘든가요? 집중하기 어려운가요? 의사와 파버록신논 복용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파버록신논은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닙니다.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극심한 분노, 목에 억제 불가능한 붓기, 영구적인 입술 탈색, 탈모, 그리고 뇌졸중이 있습니다. 드문 경우 500 중에 하나의 확률로. 피실험자는 뼈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완전한 분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파버록신논 복용을, 이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좋은 거야? 불법적인 약물 아니야? 이거, 그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네요, 선생님. 사실 그냥 평소랑 똑같은 기분인걸. 어? 저는 식인데요. 뭐지, 버그인가? 뭔가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버그났나봐. 나 아까 날씨도 그랬고, 움직임도. 아, 나 오늘 견적 내야 되는데. 알렉스, 어? 아, 알렉스도 이벤트가 있었어. 비가 오니까 다들 집에 가만히 있는구나. 안녕, 알렉스. 나야, 나. 너의 친구, 식. 오, 안녕, 식. 이제 이름 완벽하게 기억했어. 뭐라고 있었어? 어휴. 이 책들 봐봐. 난 하나도 안 읽은 것들이야. 체결자 생각만 해도 긴장돼. 아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의외로 괜찮아. 가장 얇고 가장 흥미로운 책부터 읽어보는 게 어때? 뭐 판타지 소설도 괜찮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머리 없이는 제대로 벌거벗기 힘들어. 아하. 또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나이구나. 난 쓸모없는 놈이야. 무슨 소리야. 넌 천재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우리 모두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어. 너는 그 누구보다 몸이 옹골차잖아. 운동을 잘하잖아. 나는 럭비 할 줄도 몰라. 쓸모없다고? 맞는 소리네. 또 보그날라. 이걸로 해야겠죠, 당연히. 이건 너무 근거 없는 칭찬이고. 그래, 소울이 있어야지, 소울이. 우리 모두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어. 나는 농사, 너는 운동.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아닌가? 하지만 매일매일 한 꼬치 읽어보는 건 어때? 난 포기하지 않겠어. 열심히 한다면 뭐든 해낼 수 있어. 그래, 바로 그 근성이야. 아이구야. 야, 우리 곧 저녁 먹으면서 철학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철학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철학이나 예술, 종교 모두 다 전부 다 각자의 분야가 있는 다른 것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 가치관, 생각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예술도 그렇고 종교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런 게 바로 철학인 것 같아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삶이라는 철학을 공부하고 삶이라는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너무 좀 거창한가? 아무튼. 오, 그래,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너 하면 또 운동이지. 나 안 움직여줘요, 또 갑자기. 뭐야? 아, 한 번에 이벤트가 두 개로 나는 거야? 어이, 알렉스 어때? 오! 일러스트가. 알렉스, 너 몸이 아주 좋구나. 오, 안녕. 근력운동 하고 있었어. 옷 안 입고 사서 미안. 아니, 괜찮아. 얼마든지. 우리는 친구잖아. 어때? 내가 좀 세줄까, 몇 개 하는지? 식. 나 너한테 하려던 얘기가 있었어. 그게 뭔데? 어? 그런 복장으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너한테 내가 정말 무례했었다는 거야. 있잖아, 프로 선수가 되고 그런 얘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마을이 워낙 좁아야지. 뭐 그럴 수 있지. 오, 내가 스포츠 전문가가 될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어린아이 같은 꿈이었어. 알아? 오,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나봐. 그죠? 하여튼 혼자서 막 자랑하고 짜증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그럼에도 나는 친구해줘서 고마워. 아니, 아니, 괜찮아. 나도 한날 짜증났을 거야. 계속 찾아오고 말 걸고 그래가지고. 어때? 신경쓰지 말라고, 친구. 아! 저게 뭔가 친밀도의 척도인가, 저 이모티콘이? 오, 야, 너, 야, 뼈 나간다. 옳지. 뭐야, 세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있어. 좋다. 아, 하비씨 이벤트인가봐. 좋아요, 조지씨. 숨을 깊이 들이마셔주세요. 아, 칭찬해주시는구나. 돌아주세요. 응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죠, 중요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건강 상식이죠. 나한테 뭐가 좋은 일인지는 내가 안 해. 네가 누구 보고 나보고 이래저래 하는 거야? 어이구야. 의사죠. 누군지 따지신다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8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배웠습니다. 오호호호. 하빗이 몇 살일까? 30 초중반 되나? 안녕하세요. 오! 미안.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건강검진은 사적인 일이라. 아하. 죄송해요. 나갈까요? 기다려봐. 이 젊은이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 아, 할아버지. 그러시죠. 식. 조지 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조지는 하비 선생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조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몰라요. 할아버지. 좋은 말로 할 때 염분 줄이시고 운동합시다. 네? 고마워요, 식. 아, 되게 기뻐한다. 보시다시피 전 그저 도우려는 것뿐이에요. 그래.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서툴은 춤을 추는 불꽃이라고. 알았어. 의사쌤이 시킨 대로 할게. 옳지. 고마워, 식. 오늘 도움 많이 됐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오, 드디어 집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키를 구울 거란다. 우와, 맛있겠다. 이벤트는 좀 나눠서 나오면 좋을 텐데. 한 번에 보니까 아쉽다. 좋긴 한데 약간 영상적으로. 정말 춥지 않나? 이런 날이 있나? 가자. 알렉스. 아, 하고 있구나 여전히. 힘들지? 열심히 해. 난 너의 친구이자 1호 팬이라고. 알았지? 갑시다. 할아버지랑도 꽤 친해졌었는데, 그죠? 할머니한테 토마토 드릴까? 할머니랑도 친해지게. 어머, 멋져 보이는 물건인걸 착하기도 하지. 갑시다. 오, 깜짝아. 알렉스 나오는데? 알렉스, 같이 가자. 나가서 말 걸어볼까? 야, 이번 여름 몸 좀 잡히나 보네. 무슨 말이야? 그게, 나 빨간색 됐다.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 농장일 더 좀 보고 있나 봐. 그치? 아니야, 링피트에서 그래. 가자. 어디로 가는 걸까? 보고 있자. 어! 로빈 씨 집에 간다. 밖에서는 말이 안 걸어지네. 아, 너 스티 보는구나. 그러면은 잘 보고 있어. 나 알렉스 선물 줬나요? 이번 주 둘 다 줬네요. 빨리 가자. 로빈 씨 같이 가요. 빨리. 가로막으면 빨리 들어가던데. 빨리 들어가주세요. 영업해주세요. 들어가자마자. 알았죠? 됐다. 제발. 아, 난 언제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야, 장사를 해. 나 두르거진다. 누구랑 올라서 그래? 로빈 씨인가? 목공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한 명만이라도 친해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근데 뭐 볼 수 있는 거 많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내일 올게요. 참, 정말. 아, 세바스찬 방이구나. 100장 한번 건설하기 힘드네.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5층 또 공략해보죠. 나의 넵튠 글레이브를 가지고.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 숲의 검은 빠르긴 한데 영 강력하지 않아. 이렇게 넣고요. 곡괭이 챙겨야지. 됐다. 가자. 출발. 55층으로. 그렇지. 이번에는 제발 몬스터를 때리면은 길이 나오길. 에이, 안 나오네요. 위에 있나? 곡괭이로 이걸로 길 찾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늦게 온 날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게다가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 오로지 돌을 깨서 길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날인가? 너 아닌 것 같아. 너지? 약간 왜 따로 있는 것들이 의심스러워. 여기 나왔다. 노래 나온다. 자, 넵스타 블루 온다. 넵스타. 순간이동한 것 같은데? 넵스타 블루. 이리 와. 같이 맞아라. 에이, 스플래시. 한 번 더 와. 에이. 나 계속 맞는데, 근데 어딘가? 너 왜 도망가냐? 쟤는 왜 도망가요? 아, 이 유령은 무조건 정수를 주네. 정수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군요.
여기 뭔가 길이 있어. 이 길은 뭘까? 일단 길은 위에 생겼고요. 아, 이게 또 있네. 오, 석탄만 나와. 너 좋은 거 갖고 있지?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 가자, 가자. 빨리 가서 다음 층을 노리자. 길이 있으면은 보통 요런 게 있구나, 아이템이. 좋아, 좋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길까요? 여기 밝으니까. 온다, 온다. 도망가자. 두 개 다 챙겨서. 에이. 우리 문 앞에 달자. 이거 깨주시고요. 여기 길이 좀 애매한데. 반드시 깨야, 나 졸린데, 그리고 12시인데? 야, 얼른, 얼른 찾아라. 제발.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난 거야? 나 큰일 났는데? 돈 지불하고 가죠, 그냥. 어쩔 수 없다. 저기 녹색 뭐 있거든요? 나 저거까진 캐봐야겠어. 여기까진 캐봐야겠어. 옥인가? 옥이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한 칸만 더 내려가자. 한 칸만. 한 칸이면 돼. 제발 아래층 찍자. 늦은 김에. 이렇게 빙글빙글 이런 곳이라니. 너무하잖아 너. 너무하잖아 너. 큰일 났다. 나 쓰러진다. 나 졸려. 안 돼. 얼마 가져갈까요? 조자에서. 레벨업 농사. 어, 전문직 선택. 목축업자. 동물이 생산하는 물품의 가치가 20% 증가합니다. 작물의 가치가 10% 증가합니다. 어, 야, 이거 어렵다. 어떡하지? 분기점 같은데. 과연 목축이 나을지 경작이 나을지. 일단 근데 근본은 경작인이죠. 봉고렛이 농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축업자는 많이 지가 있잖아. 경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거 하자. 경작인. 옳지. 둘 다 할 수 없나. 아하. 엄청 때가서 700원 때가서 700원. 말도 안 돼. 조자 뭐야. 700원을 어떻게 때가. 일단 비 오니까 틀어줄게. 에이. 야, 너무하잖아. 오늘의 운세. 젊은 남자 저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역시. 일기예보. 내일도 비가 오려나? 아, 내일이 아름답고 화창하대요. 비가 끝나버리는군요. 이 봐봐. 얼마 가졌는지 봐봐. 식! 누가 어젯밤에 당신을 진료소에 두고 갔어요. 과로 때문에 기절했던 거예요. 건강 생각해서 좀 더 이른 시간에 잠들도록 해요. 유료비로 723골드. 내가 가진 돈에 비례하나? 아, 그런 것 같다. 왠지 내가 아까 7230골드 있지 않았나? 그래서 10% 떼가는 것 같은데? 의사 하비. 의료비 너무 비싸. 아, 그렇다는 말은 하비씨가 부자라는 말? 하비씨, 나랑 삽시다. 자, 일단 정리 먼저 하죠. 말도 안 돼. 일단 잡템 상자에다가, 여기는 잡템 상자가 아니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너도 하나만 넣어놓고. 그래서 정리. 요렇게. 아, 잠깐만요. 뭐가 많이 나왔었네. 아직이야. 얘들도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이렇게 정리하고요. 나무는 있죠. 그리고 아, 나 이것도 그러면 다 거기 있네. 맙소사. 아, 그래. 아, 나 이것도 있구나. 벽지. 이거는 놔두고. 헷갈린다. 가자. 큐브는 집안에 있었죠. 이거는 여기 넣을 거고요. 뭔가 자랐는데. 일단 옥수수 자랐고요. 블루베리 2 동생들 자랐고요. 와우, 넘쳐나. 포도가 떨어져 있는데. 너는 뭐야. 아, 포도가 자란 거구나. 우와. 아, 스위트피도 자라고. 백냥금도 자라고. 아, 잠깐만요. 너무나 헷갈리는데.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였네요. 또 멜론들을 아직 아니고. 아, 여름 가차 망했어. 꽝만 나오고 있어 지금.
다 필드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 에이 꽝들. 안 주워져? 아니요. 아, 이거는 금포도인가봐. 더 이상 잘한 건 없고. 그럼 어떡해. 포도 뭐 내일 수확하지 뭐. 썩으려고 설마. 얘들 좀 팔아야겠다 전반적으로. 갔다 오도록 하죠. 아이고 또 막혀있어 길이. 오늘이야말로 견적낸다. 나 지나가자 좀. 장비가 없어. 여긴 길 있는 거 맞지? 어? 잠깐만요. 있다. 가자. 옳지. 아 드디어. 날씨 좀 그래 그치? 아니요. 오늘 닭장 건설하기 최고의 날이로군요. 여기 딱 자리를 잡아놨다고. 여기다가 딱 도로 집어. 새 닭장 공사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게. 왜 오늘 안 해? 얼마나 걸리는데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비가 온다고 일을 못 끝낼 내가 아니지. 그치 로빈. 오늘부터 하자. 축축한 목적으로 일하는 게 그리 즐겁진 않지만 난 괜찮아. 축축한 걸 해도 돼. 그리고 나무도 파네? 아 그렇구나. 여차 하면은 샀어도 됐잖아. 지금은 딱히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좀 더 꾸미고 싶은데 뭔가. 아 너무 비싸다. 개조하러 가죠. 안녕히 계세요. 아 인사도 드리고. 오늘 생일 아닌가? 내일인가? 여기 스타드밸리에서 지내면 단절되어 있지. 혹시 생일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드려보죠. 뭘 좋아하시려나? 블루베리 어때요? 오 맞다. 내 생일 기억해 줬구나. 고마워. 정말 좋다. 사실 오늘인지 내일인지 헷갈렸지만 뭐 어때? 맞추면 됐지. 안녕 세바스찬. 뭐하고 있어? 너 일어나기 싫지? 운이 좋으면 이런 날에는 개구리를 볼 수 있어. 얘기 돌리지 말고. 세바스찬은 자수정 좋아하려나? 세비. 오늘 둘 다 좋네요 근데. 그러면은 더 쉬어. 너 뭐 하나 훔쳐봐도 되니? 봐지지 않네요. 괜히 방어만 됐어. 가자.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에 봬요. 일단 이거 먼저 팔아버릴까요? 안녕 에비게일. 고양이는 농장에 있다니까. 놀러와.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어디 보자. 슬슬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그죠? 블루베리 다들 좋아하니까 하나만 남기고요. 3,000원 됐다. 옥수수는 갖고 있을게요. 포도 팔고 백냥분 같은 것도 팔아서 하겠죠? 이렇게. 두송이는 매너로 갖고 있고. 이 정도면 되려나? 얘들은 못 파네요. 4,000원 벌었다. 우와. 야 그러면 뭔가 하나 살 수 있는데. 바닥 돌바닥과 공룡 벽지 됐어. 뭔가 살 수 있는 건 없구나. 아니 맞다. 선물 드릴까? 요거 어때요? 아주 친절하구나.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우리 저기 들렀다 가자. 일단 정동성 먼저 한번 깨보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맞다. 이게 움직였지. 옛 광차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광산에 오갈 때 아주 편하지. 너무 마음 편히 갖지 말고. 갑자기 가동 됐으니 갑자기 고생할 수도 있어. 되게 잘 모르시네. 블루베리 좋아하시나? 고마워. 그냥 고마워 정도네요. 값비싼 거였는데. 말 걸자. 가공하기. 얼어붙은 가차. 구리가 좋을걸. 개전은 다음 해야겠다. 그죠? 몇 개 필요하지? 나 곡괭이밖에 없어서 구리 2개. 알겠어. 다음에 챙겨올게요. 옳지. 건터씨한테도 가볼까요? 잠깐만. 스위트피 있다. 이거를 타면은 바로 광산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건터씨 들렀다가 한번 타볼까요? 재밌겠다. 건터씨,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기증품을 가져왔다고요. 이번에는 아쿠아마린. 이거는 기증이 안 되네. 그리고 얼어붙은 눈물. 그렇지. 가져올 수 있나? 가져올 순 또 없어. 낙장 불입이야. 펜이 또 있다. 일단은
설명 먼저 보도록 하죠. 아, 구아마린. 아른아른 빛나는 청록 석회버섯. 너무 간단해. 얼어붙은 눈물. 예티의 얼어붙은 눈물로 만들었다는 수정. 우와. 그래, 이런 약간 비하인드를 들려줘야지. 청록색의 보석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안녕하세요, 페니씨. 아버님께서는 칼리코 사막으로 가는 버스를 운전하셨는데, 아, 몇 년 전부터 버스가 고장났어요. 시장님 말로는 마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안 그랬으면 진짜 고치셨을 거라고. 이것도 내가 그 마을회관 만들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보상 중 하나였죠. 내가 금 스위트피 줄게. 고마워요. 특별해 보이네요. 좋아 좋아. 책도 읽어야겠죠. 허수아비. 장모를 많이 기른다면 까마귀가 찾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 아침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성가신 까마귀들이 장모를 먹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작물 주변에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클릭만으로 넘어가나? 허수아비의 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농장이 크다면 여러 개 필요합니다. 허수아비가 몇 마리의 까마귀를 추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유용한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집가용 허수아비는 모양만 다릅니다. 일반적인 허수아비와 성능 똑같습니다. 아하. 빨리 새로운 한정판 나오면 좋겠어. 돈을 모아놔야겠다. 2000골드였죠. 오늘의 보상은, 우와! 에코 언덕의 밤. 고마워요. 좋아, 좋아.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이따 들어가서 장식 좀 하고요. 요거 타고 광산 가서 내 물건 가져오자. 아, 집으로 바로 갈 수 있음? 아, 일로 이어지는구나. 우와. 좋아, 좋아. 그래가지고 내 거 물건들 좀 꺼내고요. 너도 일로 와. 그리고 넣을 거는 너 뿐이지? 정리해야겠다. 이게 정리가 좀 귀찮구나. 이게 이렇게 작물들 내려놓고 낚싯대 여기 맞죠? 슬라임 구리 됐다. 온 김에 내려가 볼까? 여기야, 여기. 여기가 이제 정해진 미로 같아요, 그죠? 큰일 났다. 그렇지. 여기만 통과하면 돼. 깨버리고요. 옳지. 저 끝에 길이 있을 것 같아. 옳지. 길, 길, 길. 최대한 안 쓰면서 가야 돼. 속도감 있게. 얘들이 있는데? 어, 뭐야? 저주, 저주. 맞으면 안 돼. 저주, 저주. 저는 왜 바깥에 있냐, 맵? 저주가 아니라 버그인데? 애비! 어! 또 두루마기. 야, 날 이렇게 시험한다고? 어, 투다, 투. 여참 이제 스위트피를 버려야 돼. 여기서 죽는 수가 있어. 아, 체력이 얼마 없어, 지금. 얘들아, 적당히. 적당히 해. 너희들, 바로, 아, 맞았다. 바로 죽을 거잖아. 빨리 깨라. 아, 깨도 지나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네. 어, 끝났다. 저주구간 끝남. 안 돼. 이걸 깨야 돼, 이 큰 블럭을. 안 돼. 안 돼. 이리 와. 시간이 없다. 어떡하냐? 일찍 왔는데, 오늘 되게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네요. 큰일 나. 아이고야. 이거, 이거. 체력은 적당히 있는데, 지금 HP가 없어. 맞으면 끝나. 자. 크리스탈 위주로. 검은 HP가 안 된대요. 나 큰일 났다. 12시다. 옥. 옥은 근데 포기할 수 없지. 자리가 나 있으면 캐가야지. 나 또 죽으면, 또 죽으면 안 돼. 이번에 467원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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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여기 길 없잖아. 길, 야, 겁 나왔다. 우와. 아, 쿠아마린 나왔다. 잠깐만요. 야, 길이 없어. 어, 일단 단나를 챙겨야겠죠. 이 검은 뭔데? 야, 이거 참.
석영을 버릴까요? 석영 어차피 또 죽을 수 있긴 하잖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맙수가. 철의 날, 무거운 브로드 소드. 이건 이거고, 아쿠아마린 어떡할 거야,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 어떡할 거니. 아, 죽었다. 나 큰일 났다. 돌벌이죠. 돌은 또캘수 있어. 이제부터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길이 없어. 근데 알고 있잖아, 시가. 출구는 어딨다? 입구 근처에 있다. 큰일 났다. 헉, 나왔다! 찍어, 찍어. 얼른, 일단 먹고, 수정 단검, 야, 큰일 났다. 먹지 말걸. 이거 안 먹으면 그대로 남아있나요? 안 먹으면 그대로 남아있나? 맙소사. 나무는 안 돼. 나무는, 아니, 나무를 벌려, 차라리. 나무는 캐면 되잖아. 에잇. 빨리 가자. 60 찍어놨고요. 이거 타면은 마을로 바로 가는데, 그럴 바에는 최대한 집 가까이 가. 그래야 돈이 덜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닌가? 어쨌든 간에. 안 돼. 10분 남았다. 아저씨 재워주세요. 아! 라이너스 아저씨. 제발 날 주워주세요. 레벨 3 전투, 체력 플러스 5. 뿌리 채소 모음. 레벨 4 채광. 철 변환. 어? 변환? 아하. 안 돼. 내 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안 되네요. 다음화 이어서 여름의 막바지를 함께 보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